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는 사람만 한다는 오뎅큐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아는 사람만 아는 오뎅큐로 활동 중인 오뎅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하는 중학생이었는데요. 피지컬적인 한계로 춤의 생명은 20대 초반이면 끝난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한계점이 너무 보여서 춤 말고 음악이라면 오랜 시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춤에서 음악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화성학적인 이론, 뭐 경음악 편곡법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바로 흥미를 느껴서 그때부터 음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확히 27살 때 뮤지컬 타타임 붓다라는 작품으로 국립극장에서 데뷔를 했어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로 바로 처음부터 뮤지컬 음악 감독으로 데뷔를 했는데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뮤지컬을 한번 들어가게 되면 4,50명 정도? 그분들을 다 이제 디렉팅하고, 뭐 전반적인 뮤지컬의 음악을 또 컨설팅을 해야 되고,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그 27살인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왔었고,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5일 밤을 꼬박 샌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체력적으로 한계도 많이 느꼈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한계를 느꼈었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무렵, 이상하게 그때 안구건조증이 걸렸는지 눈이 푸르프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갔었는데 병원에서 녹내장이래요. 그게 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음악이 뭘까? 라는 그 순간에 이제 춘자 누나한테 그쪽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그분과 이렇게 또 재밌게 했었는데 계속 밤낮이 바뀐 생활? 이 루틴을 계속 하다 보면 더 건강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딱 2년 정도 춘자 누나랑 더 하고 제 건강을 위해서 일반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매달 25일 날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고 빨간 날다 놀고 시키는 것만 하면 되고 그래서 2년 반 동안 직장 생활을 정말 너무 즐겁게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미련이 좀 많이 남았었어요. 그 무렵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라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누구의 제약도 없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초창기에 그 재창조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재창조라는 컨셉은 기존의 유명곡의 그 코드만 카피해 와서 이 코드에 새로운 악기를 추가하고 새로운 멜로디를 넣어서 말 그대로 재창조.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그런 작업의 과정을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댓글을 봤는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형 음악 좋아하고 즐기는 거 알았으니까 좀힘좀 빼. 형 너무 진지충이야. 이런 말을 들었어요. 또 어떻게 하면 좀더 가볍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축구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위닝 11. 항상 호날두가 제 캐릭터였어요. 최애 캐릭터. 이 호날두 음악을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딱 처음에 들었었고 그거를 정말 가볍게 만들었는데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유명인 캐릭터 뭐 이런 컨셉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호날두 이후에 엔드게임이라는 명작이 나왔죠. 그래서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또 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토트넘이 준결승에 갔어요. 챔피언스 리그. 그래서 우리 흥민이, 손흥민님의 노래를 또 만들었고. 조커. 최고의 히어로가 토니 스타크라면 최고의 빌런인 조커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윤하킴, 김연아님. 음악 스타일도 김연아님은 좀 한국적인, 동양스러운 그런 스타일로 좀 만들었었고. 이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 그리고 캐릭터들을 한것 같아요. 최근에 한번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업로드된 음악만 한 80여 곡이 되고,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예전에 뮤지컬 포함해서 한 150곡 정도 있더라고요. 그냥 지금 보이는 이 작업실에 앉아 있어요. 앉아서 그냥 뭐 코드 연주를 한다든지, 멜로디를 친다든지, 즉흥적으로 떠오른다기보다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그날의 느낌대로, 코드 진행이라든지 멜로디 라인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다 보면 이 진행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그냥 시작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이야. 클래식을 들었을 때 좋으면 그 음악이 좋은 음악이고, 재즈를 들었을 때 그게 저한테 좋으면 좋은 음악이고, 아니면 트로트를 들었을 때 제가 좋으면 그게 좋은 음악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 모두가 다 좋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 구독자들이 좋아하는 음악, 제 구독자들이 만족할 만한 음악, 그 저는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기회가 열렸고 많은 혜택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뮤지컬 음악 감독 그리고 춘자 누나 프로듀서를 했을 때는 저는 철저하게 무대 뒤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서만 일하면 되는 작업 루틴이었다면, 지금은 무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느낌이 들고요. 엄청 만족하고 엄청 즐겁죠. 최고예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보고를 해서 허락을 받고 음악을 만들어서 릴리즈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제가 오늘은 네이마른가? 오늘은 음바펜가? 조커가 개봉을 하네? 바로바로 이 생각대로 음악을 만들고 구독자한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 거기서 오는 피드백도 너무 재밌고, 또 구독자분들이 지금은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이 굉장히 큽니다. 유튜브만으로는 수익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는 않죠. 유튜브를 통해서 브랜디드 콘텐츠라든지 강의라든지 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튜브 베이스로 많은 제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은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익이 발생되고 있죠.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보는 게 꿈이기는 해요. 음악도 패션과 마찬가지여서 세계 유수의 사운드 디자이너들이 사운드를 만들어 놔요. 그 해, 그 달에, 분기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작곡가들이 그런 사운드 디자인된 소리를 소스라고 하는 거죠. 그 소스를 가져와서 이렇게 음악에 넣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런 사운드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놓은 소스들을 선택해서 많이 음악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사운드 디자인을 하는 게 큰 꿈입니다. 그 디자인된 음악으로 나만의 색깔 있는 음악을 만들어서 이비자에서 공연을 하고 싶은 게 유튜브로서의 최종 목표입니다. 제 콘텐츠를 좋아해 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고 늘 기다려 주시고 항상 즐거운 댓글로 저를 또 재밌게 만들어 주시고 해서 아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음악이 좋아요. 그게 단 것 같아요. 음악을 만드는 게 재밌고 음악 듣는 게 좋고 음악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음악을 통해서 불행을 느낄 수 있고 모든 희노애락이 그냥 음악인 것 같아요.